SBS 내일을 봅니다. SBS 어디 방송사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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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발음이 너무 좋아서 KBS 예. KBS 네? KBS KBS 아, SBS KBS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태영아, 여기 방송국 이름이 뭐예요? SBS SBS 자, 이 편집해 가지고 어떻게 꽂으면 돼? 수영이도 앞으로 뭐가 될 건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수영이는? 뮤지컬 배우하고 안마수 원장 요리사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니 근데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되고 싶은 게 뭐예요? 꿈이? 뮤지컬 배우요.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거죠. 예. 공주님, 저와 함께 하늘을 나눠 볼까요? 좋아요. 공주님, 저도 이 마법필이 들고 따라갈게요. 너도 따라와. 아름다운 세상 그대에게 보여주리. 말해봐요, 그대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의 문을 열며 사랑으로 가득 찬 요술처럼 펼쳐지는 저 세자매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사실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세자매가 여러분 탄탄하게 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둘째 아드님입니다. 둘째 어머니 아드님. 말을 너무 제가 정부인의 아들입니다. 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화장품 전문 쇼핑몰 여인닷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작은 얼굴 금단비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그룹 디디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